안녕하십니까. 문성 IT의 문성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전기 기능장 시험하고 관련된 그 일부 문제가 공개가 됐어요.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라 일부 이런 그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강의를 했거나 학원에서는 상당히 쇼킹한 이야기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. 어떻게 보면은 그 큰 어떤 변화의 시발점일 수도 있는데, 저는 약간 좀 다른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.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관장하고 관리를 합니다. 관장을 하는데,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당 부분의 기술사 문제라든가 다른 기능사 문제들은 공개가 됐었습니다. 공개가 됐었는데, 전기기능장하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 국도로 보완을 유지를 했거든요. 그래서 그 시험 문제 유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, 그 시험장에 가면 감독관들이 가장 그 신경을 많이 쓰는 게 그 시험지를 반드시 제출하지 않으면은 그 퇴시를 못하게 하는, 그래서 그 시험지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보안을 유지를 해왔거든요. 그 일부 학원에서는 그 시험 수험생들의 그 정보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비슷하게 추론해보는 추리해보는 이제 그런 문제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보건 문제라 해가지고 자료를 배포를 하기도 하고, 그걸 가지고 이제 학원 강의에 이제 많이 쓰기도 했는데, 물론 일부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그걸 이렇게 자기만이 그릴 수 있는 뭐 해로도 딱 뭐 이런 식으로 자랑도 하고 그러셨는데, 뭐 이걸 갑자기 4월 9일날 첫 번째 공개를 했습니다.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4월 23일날 또 한번 그 수정된 문제가 다시 공개가 됐고요. 오늘 제가 녹화를 하기 위해서 이 큐넷 홈페이지에 들어왔더니 5월 4일자부로 신규로 다시 수정된 자료가 올라왔네요. 올라와서 이 자료를 접근하는 방법부터 한번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상당히 재밌는 자료인데요. 일단 그 큐넷이라고 검색을 하면 가장 먼저 큐넷 자격의 모든 걸 갖고 이런 그 URL이 보입니다.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큐넷 홈페이지, 지금 그 전기 기능사 지금 이해 실기 시험 그 사전 등록 기간인가 봐요. 예. 주로 이제 이런 그 사용자가 많이 몰릴 때는 이런 식으로 그 사이트를 분리하기 위해서 그 첫 페이지, 첫 홈페이지부터 방향을 그 들어가는 사이트를 구별을 해주는 건데, 평소에는 바로 큐넷 홈페이지가 보이죠. 그래서 큐넷 홈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큐넷 홈페이지에 보면 고객 지원이란 부분이 있고요. 고객 지원에 왼쪽에 이제 또 고객 지원 메뉴에서 그 다음 서브 메뉴가 자료실이라는 데 있고요. 자료실을 클릭하면 자료실 밑에 각종 서식, 출제 기준, 기출문제, 기술사 기출문제는 오래전부터 공개가 됐었습니다. 여기에 공개문제라는 메뉴가 있고요. 공개문제를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에 전기기능량 제2과제가 나와 있습니다. 나와 있는데, 이 이제 전기기능장 시험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요. 필기 시험 합격에 한해 가지고 이제 2차로 이제 실기 시험을 보는데, 2차 그 실기 시험도 필답형을 보고요. 그 다음에 또 나를 따로 그 잡아서 전기공사하고 관련된 실기 시험을 봅니다. 근데 그 두 번째 이제 과제가 이 제1과제, 제2과제로 나눠진다. 제1과제가 이제 PLC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요. 그 PLC 프로그램을 하는 그 PLC를 가지고 제2과제에 이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이렇게 과제가 두 개로 분리가 되는데, 제1과제인 그 PLC 프로그램은 공개되지 않았어요, 이번에. 그러니까 제2과제에 전기공사하고 관련된 부분만 공개가 됐는데,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여기에 있는 그 지 파일로 되어 있는 이 압축 파일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, 필요한 부분에 저장을 하시고 압축을 풀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압축을
풀어놨고요. 압축을 풀어놨고, 뭐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내용이나 어떤 시퀀스를 제가 해석하려고 시간을 만든 건 아니고, 여러분들한테 이런 10가지의 공제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알려드리는데, 제가 먼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, 일단 그 문제 가지수는 5가지인데, 첫 번째 문제,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리액터 기동하고 관련된 부분인데, 그 서로 그 배치라든가 기구 배치라든가 그다음에 시퀀스의 해로드를 약간 변형을 시킨 형태로 두 가지 타입의 문제를 리액터 기동으로 두 문제가 나왔고요. 그다음에 Y 델타 기동으로 두 문제, 그다음에 컨베이어 그 벨트 제어 방법에 대해서 두 문제, 그다음에 승강기 제어가 일곱 두 문제. 그다음에 극수 변환 전동기 제어 부분이 이것도 일종의 컨베어를 제어하는 건데 주안점이 극수 변환에 초점이 되어 있고요. 이런 문제로 두 문제고, 그러니까 문제가 다른 문제가 두 문제가 아니고요. 동일한 문제를 기구의 배치도라든가 그다음에 시퀀스 회로의 그걸 약간 변형시키는 정도로, 그래서 결국은 다섯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. 먼저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, 전기 공사하고 관련된 문제는 공개를 했는데, 일단 PLC 관련 문제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에 상당히 의미를 좀 두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PLC 문제는 워낙 그 변동성이 심하고 어떤 공개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, 왜냐면은 PLC 문제는 어느 정도 패턴이나 이런 부분을 공개를 하면은 그 문제를 연습하면은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문제 해결이 가능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 기능에 관련된 이 전기 공사 문제는 어느 정도 문제의 범위를 알아도 그게 숙련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이제 필요한데, PLC 문제만큼은 그렇게 문제를 공개하기가 좀, 어떤 문제의 범위를 공개하기가 애로사항은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, 우리가 그 이미 그 배포가 된 전기 공사 문제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. PLC 프로그램하고 관련된 부분이, 여기는 램프가 다섯 개가 쭉 나오거든요. 램프 다섯 개, 이 PLC하고 관련된 램프가, 백색으로 된 램프가 다섯 개가 나오는데, 전 회차에 이게 변경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은 고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. 그 다음에 푸시 버튼이 세 개 나온 부분도 전 회차에 전 문제 유형에 변경이 없고요. 그 다음에 셀렉트 스위치가 세 개가 나온다는 이 부분도 변경이 없어요. 그죠? 그 다음에, 그러니까, 램프 다섯 개에 푸시 버튼 세 개, 셀렉트 스위치 세 개가는 고정이 되어 있다. 그럼 어느 정도 이제 PLC 문제는 우리가 기출 문제에서 다뤄봤던 문제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바뀌지 않는 부분이 일단 전자접촉기가 네 개고요. 그 다음에, 그 단자대가 이제 어떤 그 모터를 제어 쪽으로 가는 출력 쪽의 단자대가 일단 세 개로 고정되어 있고, 나머지 EOCR, 그 다음에 부저가 하나씩 포함되는 거, 탈각박스, 휴즈 홀더 이렇게 들어있는 것은 다 고정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제어판 그 단자대 상하에 보면은 20핀짜리, 그 다음에 4핀, 4핀 두 개, 24핀의 그 단자대를 쓰게 되어 있다는, 어떤 보면은 출력의 가지수나 입력의 가지수는 지금 거의 고정 쪽으로 정의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, 여기서 각 회차마다 달라지는 게 하나 있죠. 14핀 릴레이가 다 4개씩인데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는 5개 나왔다 하는 이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램프가 기본적으로 이제 제어용 램프가 5개가 대부분, 이제 승강기 제어에서만 4개로 하나씩 줄었고요. 그 다음에 타이머가 컨베어 벨트에서만 한 개, 나머지는 전부 기본적으로 두 개로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푸시 버튼 제어 부분이 좀 이게 왔다 갔다 해요. 세 개, 두 개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 스위치도 그 리액터 기동에서만 그 세 개고, 나머지는 그 셀렉트 스위치가 제어용으로 네 개씩 동일합니다. 제가 이걸 이렇게 요약을 했던 이유 중에는, 물론 그렇게 뭐 쉽지는 않겠지만은, 어떤 이런 그
부속품들이 미리 시험장에 가거든요. 그런 시험장에 가면은 임당 몇 회씩 지급해야 된다는 목록이 나오는데, 그 뭐, 지급, 1인당 지급하는 목록을 알게 되면은 그 회차에 시험 문제를, 어느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어느 정도 유추는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. 유추를 해볼 수. 예, 상당히, 예를 들어서, 14핀 릴레이가, 5개가 나오고, 타이머가 한 개의 타이머에 그 어떤 그 내가 타이머를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8핀 베이스가 한 개만 주어졌다면 이런 유형의 컨베이어 벨트에 관련된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가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제가 이걸 정리를 쭉 해봤고요. 그래서 그 PLC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PLC 입력과 출력하고 관련된 부분은 70회 기능장 시험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. 뭐 이것만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왜냐하면 그 PLC 시험이 너무 범위가 그 크고 변경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변경 사항이 어느 정도 예상만 된다 하더라도 준비를 하는데 70회를 준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다음 시간에 이런 그 PLC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실제 이 과제의 시퀀스 해로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는지 최소한 시퀀스 해로가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동작 설명이나 시퀀스 해로는 설명하는 것은 지양하더라고요. 다음 기회에 기회가 된다면은 5가지 유형의 시험 문제를 시험 문제 시퀀스 해로를 해석을 해보고 어느 부분에 좀 그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이 자료가 이 내용이 여러분들 그 70회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